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창업 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세금 없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함은 사망을 원인으로 자연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권리,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상속 재산을 근거로 해서 과세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라든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율도 높고 상속세 재산가액도 크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 재산을 법인 귀속으로 하고 법인의 또는 기업의 지분으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요건을 충족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뿐만 아니고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도 굉장히 많고 철저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공제 이후 사후관리 요건까지 반드시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추후 상속세의 추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상속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피상속인과 그 가족, 특히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 가업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 여기 오타가 났는데 카 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10년 이상 계속 해당 법인을 경영 또는 운영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을 또는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대표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전에 2년 이상은 가업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어야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상속이 진행이 되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가업이 어떤 가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요 가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상속세법상 사후관리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상속공제 세액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후관리 요건 중 첫 번째는 해당 가업으로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해서 종사하여야 하는데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지분이 감소하게 되면 가업 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감경받은 금액의 전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가업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2개 사업년도보다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사후관리 요건까지 충족이 되어야 해당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